저는 심리학사 과정 중에 있고요. 이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살아가는 삶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삶인데, 혹시나 제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될까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학위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독학사 병행하는 과정에서 휴넷을 만나서 이렇게 학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휴넷 교육원에서 먼저 공부했던 동료가 추천해주고 또 직접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1대1 문의도 잘 해주시고 학습 설계도 잘 해주셨어요. 특히 그 전공 과목에 필요한 과목들이 잘 개설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원 앱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서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었고, 또 PDF 교환을 제공해 주셔서 학습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1대1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또 빠르게 답변해 주셨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수강 계획이 있었는데 휴넷의 과목 평가 기간 그게 겹쳐서 수강 신청을 할수 없게 되었는데 다른 교육원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우게 되었던 시간들이었고, 또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공부한 부분들이 적용시켜 나가면서 도움을 얻는 부분들도 생겨났고요. 또 이제 제 자신이 일단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신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제 매 순간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공부하고 인생의 도전을 시도하는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노력하는 그분들과 함께 제 자신도 늘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게 더디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분명 성장이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게 되실 거예요. 월트 디즈니란 분은 꿈꿀 수만 있다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꼭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